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인장입니다. 일단은 한번 또 우리 여러분의 이야기를 잠시 또 들려드리면서 또 한번 오후 시간을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도 뭐 나름대로 잘 뭐 선방을 했습니다. 선방을 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선방을 했고 이제는 뭐 잊어버리십시오. 뭐 끝난 걸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해봐야 뭐 별 특별한 건 없겠지만은 우리는 뭐 삼성전자를 꾸준히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장기 투자, 장투를 어떻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을지 장투를 참 유지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 꾸준한 투자를 잘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힘들 때일수록 혼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합심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극복해야죠,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로 헤쳐나기가 힘들어. 절대로 어렵다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뭐 불법 공매도 때문에 난리야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증권사 공매도 규정 위반 때문에 정부도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을 확대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정부가 너무 좀 안일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한국투자증권이어서 또 신한금융투자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신한금투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현재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공매도 과열 종목 확대를 하고 이제 불법 공매도 대해서 이제 패스트트랙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기획 조사를 이제 활용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과징금 보니까 뭐 김주현 금융위원장, 뭐 이복현, 뭐 신봉수 뭐 이렇게 하여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보니까 반부패 강력부장이라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하여튼 여러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합동회의를 했어. 해가지고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은 이제 논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바와 같이 이제 이번에야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과 신속히 이제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불법 공매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 제도를 확대해서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되니까 공매도 비중 과다 이상 30%죠. 적출 요건을 신설해서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에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합니다. 자동 연장을 하는 것 같아요. 90일 이상 장기 대차,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가 이제는 의무화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투는 이날 공시를 통해서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이제 밝혔어요. 한투는 3년여간 공매도 표기를 누락했고 신한금투는 업팅 룰이죠. 업팅 룰을 위반했어. 업팅 룰이 뭐냐. 이거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인데 이런 것들은 위반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 한국투자증권 모회사 한국금융지주가 있는데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2월 23일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0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시했습니다. 근데 난 과태료 10억 원 너무 작은 것 같아. 한 1000억 정도 때려야지 않나? 확실하게 때려가지고 완전히 박살 내든지 아예 두 번 다시 뿌리를 못하도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10억 가지고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참 보면은 답답합니다. 정부 하는 짓 보면은 지금 하여튼 그 한투가 납부한 과태료는 20% 감경된 8억 원이라네. 또 과태료 감경까지 해줘요. 참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2월부터 20년 5월까지 3년 3개월간 삼성 등 938개사에 1억 4,089만 주에 대한 차익 공매도를 실시했다면 차익 공매도 실시해가지고 이를 공매도가 아닌 일반 매도 물량으로 표시하고 거래를 해버린 거야. 그 공매도 물량 보니까 삼성이 제일 많았죠. 2,552만 주야. 2,552만 주 삼성을. 하이닉스 385만 주. 미래에셋 298만 주를 했고요. 신한금투도 보니까 역시 1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2월 금융일에부터 공매도 재반 위반으로 과태료 7,200만 원 부과됐다네요. 실제 납부한 금액은 20%도 감경을 해줘. 5,760만 원. 신한금투는 공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 가격 이상으로만 내도록 한 업팅 룰 규정을 위반을 했어요. 공시에 따르면은
신한금융 직원은 두 번에 걸쳐서 약 2억 원 규모로 공매도 호가 주문 당시에 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공매도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증권사들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을 하는데, 직원의 실수로 차익 공매도를 할때 공매도 표기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불법이 아니고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신한금융도 해당 거는 직원의 주문 실수다. 그래서 나는 이거 직원의 자꾸 주문 실수, 이런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면은 다 그냥 깜빵에 쳐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책임자부터 해가지고 그 CEO까지 그냥 같이 싸그리고 뭐 붙들어내가지고 꽁꽁 묶어서 그냥 감옥에 넣어야 돼요. 왜냐, 이로 인해서 수많은 개미들이 진짜 피눈물을 흘리는 거야. 이 불법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감독원장이 새로 바뀌었는데, 이분도 잘 해야 돼요. 좀 어리버리하면 안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내가 뭐 정부 깔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정부에서 똑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이게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불신이 생기고 좀 갑갑해요. 또 보니까 여러분의 댓글을 봤는데, 지금 보니까 현재 삼성전자 우선주 약 2천만 원 손실이다 합니다. 2천만 원 손실이라는데 좀 수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이분 한 2천주나 한 3천주 정도 안 깎고 있을까, 대략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보니까 대부분 그 정도 되는 분들이 평균 한 현재는 좀 많이 줄어가지고 한15% 내외 마이너스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5대 ETF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입니다. 5대 ETF는 뭐 나스닥, S&P 이런 것 같은데, 필라반. 제가 볼 때는 뭐 갈아타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병행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갈아타려면은 완전히 삼성을 팔고 가겠다는 건데, 손절하고. 저는 손절은 그렇게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손절은. 제 개인 같으면 그런데, 본인 같으면은 손절을 해서 할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다면은 뭐 하시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갖고 있다가 좀 오를 때까지 버티세요. 본전 올 때까지. 그 ETF도 꾸준히 모으세요, 병행해가지고. 저도 ETF를 병행해서 계속 모으고, 제가 또 사랑하는 우리 단톡방에 있는 천삼호 회원분들도 계속 이렇게 모으고 있어. ETF도 사고, 필라반도 사고, 나스닥 100도 사고, S&P500 사고, 계속 꾸준하게 모으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수량을 늘려가는 거예요. 지금 매수할 기회인데 ETF로 물타기를 해야 할지. 매수할 기회는 맞아요. 그냥 물타기라기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모으는 거지. 꾸준하게 수량 모으는 겁니다. 지금 ETF 보니까 만원 초반대던데. 또 그래가지고 뭐 모으면 됩니다.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 돈이 없어서 고민하지. 3전에 계속 가지고 있을지.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면 당연히 저는 3전 계속 가지고 있어야죠. 왜냐, 3전 빤데. 삼성에 뽕에 취한 사람인데. 저는 삼성을 계속 가져갑니다. 최소 10년 이상 가져가고, 그때 가서 수익을 가지고 이제 뭐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계속 가져갈 겁니다. 우리 나와 있는 박 사장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기회 되면 계속 가져가세요. 어렵고 힘들면 약간 혼란스러워. 이거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될 겁니다. 근데 내가 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그 이유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내가 봤을 때 장투할 생각이 아니었다면 그냥 삼성전자 과감하게 떠나세요. 떠나시고, 아니야, 나는 오랫동안 투자하고 이걸 가지고 노후를 준비할 거라 하면은 뭐 삼성전자 계속 갖고 가셔야겠죠.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깊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의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나중에 또 봬요.